저는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하죠. 왜냐하면 네. 이것은 예. 국방부 장관이 서명을 했고 네. 국방부 장관 보고할 때 언론 보도에 보니까 정책실장하고 대변인도 참가했다고 했어요. 네. 참가자들도 이건 아주 공정하게 됐다라고 얘기했고 장관도 네. 수사단장을 경념 고생했다고 격려했다고 해요. 예. 그러면 그대로 가는 건데 네. 이것을 이렇게 좀 바꿀 수 있는 거는 네. 안보실 갖고는 안 될 겁니다. 통상 제가 군에 있을 때 보면은 예. 안보실장하고 국방부 장관이 의견 충돌이 일어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국방부 장관은 먼저 확인하죠. 아마 네. 추정컨대 안보실장한테 이것이 안보실장 개인의 의견이냐 안보실의 의견이냐 아니면 대통령의 의도이냐 의중이냐 네. 아닌 지시냐를 묻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의 의도나 지시라 그러면은 거기는 더 이상 뭐 하자할 것 없이 수명을 통상 하고 네. 안보실장의 의견이라 그러면은 통상 국방부가 하는 걸 설득을 많이 해요. 실장님 이런 경우는 군은 이래 이러기 때문에 이래대로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됩니다 하면서 설득하고 네. 장관이 하거든요. 그게 이제 책임 장관 정치고 통상 안보실장이나 이런 분들은 군을 잘 모르거든요. 사실은 장관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장관이 결재한 거를 바뀔 정도면은 네. 안보실장 정도는 아니고 관례적으로 네. 봤을 때 그 윗선까지가 개입이 됐을 때 이렇게 쩔쩔매면서 하잖아요. 지금 이걸 바꾸기 위해서 네. 장관도 전화하고 부사령관 해병대 부사령관 불러 설명하고 네. 차관도 세 번이나 해병대 사령관 전화하고 네. 법무 관리관도 하고 이렇게 하는 적이 없어. 이거 아주 심플한 거 아닙니까? 그냥 그렇죠. 장관 지시하고 그렇죠. A4지 한 장에다가 장관 지시상 뭐 이거 보류할 것 이렇게 한 끝이에요. 그렇죠. 그거 안 들을 하급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윗선까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의원님 판단에는 그 네.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지시했다 이렇게 추정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이나 안보실에서는 네. 이런 의혹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하고 있잖아요. 해명을. 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든 풀어야 되는 거죠. 의혹을.